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. 4대강 살리기는 재해 예방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, 또한 환경 보전, 수량 확보, 수질 개선, 관광, 레저 산업 진흥 등 다목적 효과를 갖는 사업입니다. 운하 사업하고 안에 내용이 같았어요. 배 밑이나 이런 것도 다 똑같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수심을 6m로 만든다든지 또 공사비가 똑같았어요.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금도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? 어떻게 하면 비자금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비자금을 관리하고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결국은 4대강 사업이라는 거대한 어떤 공사판을 만들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죠. 완전히 국민을 속였습니다.